수원스로인 뒤쪽으로 내줍니다. 네, 우측에서 가운데 전해나가 왼쪽을 봤습니다. 추여주, 추여주 가운데로 내줬고 원터치 패스 서진주에게 연결됩니다. 공간이 있어요. 서진주 침착하게 크로스 헤더 골! 전해나의 선제골! 서울시청이 강하게 전반전을 두들겼지만 선제골을 넣는 팀은 원정팀 수원FC 위민이었습니다. 전해나 23분 헤럿골이 나오면서 앞서가고 있는 수원FC 위민. 지금 완전하게 서진주 선수에게 왼쪽이 비게 되면서 서진주 선수가 침착하게 기다렸거든요. 선수들의 움직임을 침착하게 받고 정확하게 전해나를 노렸습니다. 전해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이 공을 잡습니다. 오른쪽에서 권희선 살려냈고 툭 찍어줍니다. 송재은에게 공간이 있고요. 송재은 딱볼! 오! 들어갑니다! 지금은 오히려 서울시청에 자책골이 나왔군요. 김미연 선수가 걷어내려고 했던 볼이 그대로 본인 골망을 가르게 됐습니다. 짧게 갑니다. 박스 안에서 올려주는데요. 헤러! 골! 따라가는 득점. 역시 박은선입니다. 역시 서울시청의 해결사는 베테랑 박은선 선수였고 지난 경기 두 골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득점을 이어나갑니다.